물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앞으로 고민은 고민연구소에서 다루고 비고민 이메일들, 이렇게 사연들, 성장사연, 기타 사연들은 인생극장, 신박사 TV 인생극장 혹은 인간극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 여러분 제가 답변은 다 못 드려도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다 꼼꼼히 보기는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뭐 제가 다 답변 못 드리는 점, 다 이렇게 소개 못 시켜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도 최대한 많이 다뤄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동안을 졸고하고 있는 최빵빵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스승의 날 때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어디로 써야 할지 몰라 못 보내고 있다가 오늘 라이브 영상을 보고 주소를 알게 되어 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3년 4개월을 회사에서 근무하고 연봉 2년 동안 연봉이 100만 원 올랐던 제가 박사님의 영향을 받은 이후 1년 연봉을 1000만 원 올려 연봉이 그러니까 뭐 스케일업을 했네요. 대단하죠? 연봉을 1000만 원 올려 기쁜 마음으로 성장 편지를 씁니다. 이번 되게 동기부여돼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제가 박사님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회사에 취업하고 만 2년이 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8살이었네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운 좋게 중소기업의 연건을 취업을 했습니다. 연구소라 대부분 기본 석사 출신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운이 좋아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네요. 진짜 연구소는 학부생도 보통 잘 없는데 물론 당시에는 운인지 몰랐지만요. 이런 것도 되게 깨알같이 썼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메타인지가 되게 높아진 거죠. 잠시만 좀 내리고 어쨌든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적성에도 맞고 원하는 일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근무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포괄 임금제라 야근 수당 없이 매일 기본 12시간씩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네요. 근무하고 철야할 때도 잦았습니다.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하나씩 쌓여가는 업무 스킬과 지식들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가끔씩 사수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칭찬을 받기도 했고 대단하네. 왜냐면은 학부생도 이게 학부를 졸업하고도 쉽지 않은데 전문대면 2년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연구소에서 성과를 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훌륭하네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신뢰도 쌓아 회사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남들은 월요일이 오는 게 싫다고 하는데 뻥안 치고 회사를 빨리 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하네. 인재네 인재.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신박사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감했던 거죠.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던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대체 네가 회사에서 하는 게 뭐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요만큼도 모르겠어.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모든 공로가 제 사수 혼자 한 것처럼 되어 있던 건데 나쁜 놈이네. 칭찬받았던 아이디어, 밤을 새서 만든 성과물들이 전부 사수 혼자가 한 것처럼 팀장님께 보고했던 것입니다. 팀장님은 제가 매일 칼퇴만 하면서 제대로 맡은 일도 없이 월급만 축내는 루팡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말을 체감했습니다. 진짜 짜증났겠다. 차라리 정말로 칼퇴라도 했으면 맞아. 나도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칼퇴한 날 없이 칼퇴한 날이 두 달쯤 될까 말까 했거든요. 물론 저런 말을 듣는 문제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요. 저는 일을 해도 티 안 내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전혀 미덕 아닙니다. 주변에서 일부러 성과를 포장하고 티 내는 걸 보면 괜히 거부감이 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티 내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알아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과장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한 몫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는 프로입니다. 프로. 그냥 그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대신 한 게 메타인지가 높아야겠죠? 메타인지가 낮으면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내가 한 성과가 있는데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당하게 내 몫에 대해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팀장님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모를 리 없다는 생각에 팀장님의 그 말이 지금 열심히 하는 축에도 못 낀다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칼퇴할 수 있는 날이 와도 논문을 보거나 업무에 필요한 스킬들을 개발하려고 더 연습하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티 안 내는 걸 미덕으로 삼고 있었고요. 그렇게 만 2년을 근무했을쯤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발전이 너무 더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 발전하고 싶지만 이 잠복기에 있을 때는
사람은 이게 누구나 느립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잘 견뎌내는 게 실력이지 생각보다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복기임을 몰라갖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들이 나이 들수록 멋지게 발전하는데 왜 나는 발전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장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주변에 발전하는 사람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그럼 이런 메일도 맨날 같이 오겠죠. 근데 성장 메일은 고민 메일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 수준인데요. 뭐 그때 팀장님이 다시금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사뭇 진지한 말투로 차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네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 2년 동안 네가 한 게 뭐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생략했지만 2년 동안 사수로부터 받는 핍박에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고 스스로 발전이 없다는 생각에 잠겨 팀장님 다시 저 말을 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저를 대체할 다른 사람을 구하는 모션을 대놓고 보셔서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배경에 대해서 써줬는데, 여기서 잠깐 신박사님께 제 배경을 말씀드리고 과로 처리를 합니다. 어머니 대신 할머니 손에 자랐고,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할머니께서 어머니 대신 저를 길러주셨어요. 뭐 이 친구가 되게 힘든 환경에서 되게, 뭐랄까, 잘 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IMF 때,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실직하시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계가 있고 전문대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 취직한 곳이 현회사고 근데 무슨 회사 이름이 나와서 요거는 빵빵 제약회사였는데 자회사였는데 이렇게 해갖고 힘들었다. 아무튼 뭐 대단합니다. 백그라운드는 넘어가고 너무 자세하면 이 친구가 드러나니까 다행히도 타고난 긍정적인 마음과 이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엄청난 무기예요. 마음과 그동안 자라면서 꾸준 일들을 겪은 덕분에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냥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마침 19년 1월이었고 내가 올해만큼은 정말 미친 듯이 성과를 해서 어떻게든 인정받는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안티프레진 하네. 충격을 받으니까 더 강해지네. 사실 그 당시 저는 전부터 신 박사님의 영상을 자극을 보고 있긴 했지만 실천에 옮기진 않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과거의 제 자신을 반성하는 겸 고백합니다. 고해 성사네. 그런데 한번 오기가 끌어오르니 이제는 이전에 신 박사님이 말하는 모든 영상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고 정말 살이 되는 조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발전이 없다고 느꼈던 이유를 찾게 되고 이수혁 강연이 아니고 일철장 강의, 인생 공부 팟캐스트 강의, 멘토링 프로젝트 소닥 등등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이 나오는 모든 영상을 갈아 마실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 66 챌린지라는 체인지 그라운드 PD님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환경 설정을 하고 이게 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 66 챌린지 한다고 우리한테 1원 한 푼 안 떨어지고 솔직히 이제 저희는 직원분들한테 이것도 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준 비영리 활동에 가까우면서 그냥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저는 앞으로 체인지 그라운드가 수익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런 준 비영리 활동을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우리 몇몇 PD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이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매일 성장하겠다는 불타는 의욕으로 시작한 의식적 졸과 환경 설정은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내줬습니다. 일취월장을 이해독할 쯤에는 메타인지가 꽤 올라가고 5가지 사고풀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5가지 사고풀 참 좋죠? 불과 3개월 만에 시스템적, 재무적 사고를 통해 회사에서 내가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공정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되는 부자재 비용도 50% 감축했습니다. 인재네 인재. 추가로 3천만 원의 외서를 확보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아마도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했던 노력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일취월장을 매개체로 다듬어지고 빛을 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제 잠복기를 넘어서 폭발하는 이게 성장기에 들어간 거죠. 그동안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던 걸 책을 통해서 어떻게 꺼내고 사용하는지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과를 냈지만 최근에 말씀하신 스펙트럼 사고처럼 팀장님이 생각하는 저의 인식도 단번에 180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물을 칼로 이렇게 두동강이 내듯이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 크고 작은 덩어리의 성과를 하나씩 내보였고 와중에 신박사님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분으로 사수가 바뀌어서 더더욱 성장하고 업무 성과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유, 나 같은 사수를 만나면 인생 행운인데. 다행히 이번 사수분께서는 한 만큼 가져간다고 하면서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줬고요. 아유, 훌륭한 사수네요. 그렇게 1년 동안 성과를 내고 나니 팀장님의 인식은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이 친구 진짜 영상을 열심히 보네. 인정을 받아서 올해 직무급 상승과 함께 연봉 1,0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썸네일에 이거를 올려 이게 캡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썸네일 이거 넣을 거야 이거를요. 1,000만 원 이거 이 친구가 그걸 보내줬어요. 연봉 계약서를. 그다음에 이제 쭉쭉쭉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낸 성과와 올해 하는 업무를 잘 엮어서 올해도 운이 좋다면 큰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기대를 한다는 게 되게 프레지래요. 그냥 묵묵히 하면 여러분 돈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좀 하나 조언해주고 싶네.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정말 감사해서 신 박사님께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 작가님과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분들께요. 뭐 나한테 절할 필요 없고 열심히 독서하고 리더가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면 됩니다. 아참 지금 보면 정말 허접한 글이지만 제가 쓴 서평이 일치 월장이었고 그 서평을 신 박사님께서 브런치에 공유해 준 적도 브런치에 공유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 글은 일부러 수정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성장의 기준점이자 성장이어서 앞으로 쭉 서평을 써가면서 매년 그 글과 최근에 쓴 글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잘 될 것 같아요. 크게 되게 좀 많은 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버리겠다는 마음이 들면 될 때까지 하는 성격이어서 싱큐베이션도 두 번이나 입성에 실패하고 3기가 되어야 겨우 합격했습니다. 빡독에 참가도 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한 66 챌린지도 원래는 66일만 하고 마쳐야지만 좋은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1년 반 정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처음에는 환경 설정으로만 이용했지만 데일리 리포트 반성하라며 기억을 쌓아가다 보니 이게 곧 성실함과 졸구력을 인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더라고요. 말로만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는 사람 널렸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 저는 인스타그램에 66 챌린지 속 365개가 넘는 성장 기록과 블로그 서평을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아 그리고 최근에 브런치 작가로도 선정되었어요. 이번 성장 편지 스토리를 기반으로 첫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일치 월장 서평 버전 2도 잘 써서 신 박사님께 두 번째 공유되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 자꾸 자랑할 게 생각나는데 여자친구와 함께 신 박사님 강연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프레젠톡 이벤트로 여자친구가 당첨되어 두근두근을 받고 같이 졸구하고 있어. 아주 훌륭하네. 결혼하면 되겠네. 이 정도면은 첫 번째 성장 편지로 박사님께 자랑할 플렉스가 얼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자랑을 보고 싶네요. 사실 어려서부터 약간의 고생을 하다 보니 세상을 좋게 만든다는 사람의 이야기 항상 이끌려 응원하고 기대를 갖곤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스템의 압력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듣기 좋은 사람만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이 언들이었는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사기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하기가 힘든데 세상을 바꾸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냥 뭐 그분들의 잘못보다는 그냥 그게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요. 어느 순간은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 박사님, 고 작가님, 체인지그라운드 분들이 만들고 계신 시스템은 진짜라는 걸 알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이 신박사TV 초창기 댓글 이벤트 할 때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원하는 말을 댓글로 직접 달아주신다고 해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죽을 뻔하셨다고 하시지만요. 나 그래서 그거 다시는 안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갖고.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들 테니 빵빵이는 열심히 졸구해서 좋은 리더가 되자. 이 친구는 진짜 훌륭하네요. 신 박사님께서 좋은 세상을 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이 아니라 1나노미터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상 졸구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졸벤즈스가 되어서 신 박사님의 멘토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문해력이 낮고 글솜씨도 모자라고 정리되지 않은 글이지만 제 마음이 신 박사님께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졸꾸러기 빵빵 올림. 너무 훌륭하죠?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날 떠드는 거 받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사연을 여러분이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졸구가 그냥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냥 교양의 졸구, 전반적인 체력의 졸구, 정신력의 졸구, 문해력의 졸구는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특정 주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졸구해서 나도 자기 개발 뭐 이렇게 서적을 써봐야지, 나도 에세이 써봐야지 그런 걸로 돈 벌 확률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0. 안 돼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걸 복잡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건 노력으로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테마를 잡고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졸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뭐 다 좋은 책 쓰고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로 돈 벌 생각만 안 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택도 없어요. 뭐 제가 뭐 제 주변에서 책 쓴 사람 뭐 유튜브 한 사람 한두 명 받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도전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특정 분야, 이런 뭐 여기가 어떤 연구소에서 졸구에서 그거를 거기서 하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리턴 값도 훨씬 그 기대 값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 성과에다가 그 확률까지 곱해서 기대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특정 주제를 잘 잡고 나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졸구하는 것도 저는 해롭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지금 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직업이 전업주부이시거나 그 다음에 뭐 은퇴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졸고 자체를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게 되게 좋죠. 왜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인생에. 근데 내가 먹고 사니즘의 관점에서는 그 졸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식적 노력,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막 지금 되게 많아요. 막 요렇게 해갖고 나도 뭐 이런 커뮤니티를 빌딩을 해서 뭐 하겠다. 필요 없어요. 들어가는 돈이 훨씬 큽니다. 그런 걸로 돈 벌려면은 들어가는 돈이 훨씬 커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막 제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게 부분적인 것만 보지,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트라이가 있었는지 그걸 온전히 알 방법이 없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나는 그래도 그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뭐 성공하고 싶다고 마음 먹은 분들은 뭐라 그럴까, 그냥 복잡게 해서 뭐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든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복잡게 이렇게 선형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섞여 있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이 좀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서 좀 열심히 하시면서 또 사이드나 뭐 패럴럴하게 내가 복잡게 해서 뭔가 터질 수도 있는 걸 함께 해야지 웬만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성장 사연 보면은 그냥 그런 거는 좀 잘 없어요. 내가 좋을 거 해갖고 예측하지 못한 게 터졌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정 레벨이 쌓여서 거기에 보상받는 그런 성장성이 95% 이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또 다시 한 번만 잔소리처럼 얘기해주면 예체능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직장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체능이 나를 인생에서 먹여 살려줄 거라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내가 실패의 비용, 이때까지는 예체능에만 온전히 도전할 수 있다, 그게 계산이 쓰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그냥 본 잡에 사이드로 예체능을 하든 아니면 사이드 잡에 본 예체능을 하든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여러분이 노력 대비 얻는 수익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나는 배우로 성공할 거야, 나는 뭐 음악가로 성공할 거야, 나는 웹툰 작가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웹툰 작가도 만약에 내 웹툰도 하면서 그게 빵 터지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웹툰 작가를 하면서 안 되면 외주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뭐 긍정의 마인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뭐 긍정의 뭐 나는 할 수 있다 10번 쓰세요. 택도 없어요. 그냥 연필심만 조금 닿는 거예요. 항상 긍정은 디폴트예요.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왜 긍정의 마음이 필요하냐, 잠복기가 길어지면 괴롭기 때문에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한 거지 그게 성공을 보장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잠복기를 더 뭐랄까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의 그 촉매가 긍정의 마인드지. 아무튼 뭐 너무 우리 최빵빵군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대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인생 극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연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연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이런 이메일을 줘서 너무 고맙고, 뭐 이분이 막 그 보니까 그 그랬더라고요. 빡도게 와서 우리랑 사진 찍은 것도 보내고 막 66 챌린지 한 것도 보내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대견하고 앞으로도 더 잘 되고 특히 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돼서 좋은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더 훌륭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생극장에도 여러분 소개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고 저도 앞으로 최대한 많이 여러분의 사연을 신박사TV에서 인생극장을 통해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저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